계속 뛰어 그냥 뛰어 그냥 이게 계속이네. 야 이거 진짜 아니다. 아빠 궁덩이 세 방 맞고 죽었는데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의 컨텐츠는 두피 창인 고인물 변태 썩음을 바로 세차님을 모셨는데요. 오늘 세차님이 뭘 해볼 거냐? 과연 세차님은 스킬 쿨타임이 무제한이라면 골드 5명을 이길 수 있을지 경쟁전 룰로 한번 시험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 테니까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케이? Let's go! 세차님 생각하시기에 쿨타임 몇 개 정도 0%를 줄여야 이길 수 있을 것 같나요? 아니 근데 이게 5명이 말이 안 되거든요. 제가 그 친구들 상대로 그 네. 3대1은 해봤는데 3대1은 이제 비등비등하게 갔어요. 근데 이제 힐 조합을 들고 오면 면은 이게 3대1이어도 힘들더라고요. 3대1도 힘든데 이제 5대1이면은 이제 지지 않을까. 그래서 한 스킬 쿨타임 뭐 진영타랑 우클릭 정도 하면은 할만할 것 같아요. 오 스킬 쿨타임 두 개만 줄여도 충분히 할만할 것 같다. 1대5 골드 5명을 랭커가 상대하는 게 얼마나 힘든 건지 스킬 쿨타임 건들지 않고서 퓨어하게 한판 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드분들이 지난번에 보니까 은근 좀 많이 잘하더라고요. 골드분들도 이제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이제 브론즈는 생각을 그쵸. 어? 아니 할 수 있는데 이제 그 전에 해범님이라고 잠깐만 이제 그분이랑 떠보니까 아닌 것 같아서 아 브론즈는 생각하지 않는다. 그런 거 아닌데 아 근데 상대팀이 악재인 게 1대5인데 시작하자마자 오리사랑 솜브라를 들고 와요. 양아치 분들인데 이분? 와 오리사 아나야 솜브라도 있어요? 오 일단은 우클릭까지 맞췄지만 상대 너무 빡세요. 한 명이라도 잡아야지 뭔가 활로가 열릴텐데 일단 아직까지는 여의치 않은 상황. 아 참 지구로 비가 조치 당했어요. 어 아 오리사가 밀치면서 해킹까지. 어 그래도 그 와중에 아나를 잡고 가네. 이거 미친 거 아니야? 저기요 님들 한 명씩 덤비자. 한 명씩 한 명씩 덤벼라. 여러분들 덤비스트가 이렇게 약합니다. 뭔 소리지? 오 어떻게 솜브라 있는 줄 알고? 와 역시 A명 둠피스트. 정화의 방울도 빠졌죠? 와 어? 아 우리가 투창 때문에 10m랑 못 잡았고요. 고점 일단 밟고는 있지만 다시 도망가게 되고 이거 어떻게 이김? 이거 못 이김? 그쵸 못 이기죠? 절대 못 이김 이거. 얼마나 힘들게 지는지 보려고 한판 부탁드린 겁니다. 죄송합니다. 어 실패 킥킥. 아! 와 이씨 솜브라 이거 진짜 아 치맥인까지 하고 도망가요. 어 둠피스 여기다가 와 근데 이게 얼추 막 궁 채우면서 킬도 낸다는 게 진짜 대단하다. 와 어 쟤씨 어 일단 궁극기까지 썼고 와 그 와중에 또 잡아! 잡고서 살아! 야! 두 명을 잡았어! 미친 거 아니에요? 아 진짜 저 사람 진짜 띠껍네 솜브라. 와 근데 두 명 잡고 살아오는 건 좀 역겨운데요? 파워블락부터 한번 해봐도 되겠습니까? 좀 아 근데 파워블락은 이길 수가 있나? 아 일단 파워블락 갈게요 그러면. 예. 아 감사합니다. 아 골드분들 악질이에요. 오리사의 파라의 솜브라의 아나의 라이프 힐까지 두고 왔습니다. 일단 파워블락 쿨타임만 0%로 줄였고요. 와우 이 파워블락이 0%인 게 어느 정도 도움이 될지. 와우. 와 이거 생존 게임이야? 거의 뭐 술래잡기가 됐는데요 근데? 아 진짜 이거 뭐 있지? 뭐가 엄청 날라와요. 도무지 게임이야. 힐팩 먹으러 도망나. 야 이거 풀피 만들려고 힐팩 먹으러 도망다니다 게임 끝나겠는데? 아 시프트 소울창 그냥 같이 써버리면 돼. 도사 이번 판에는 우클릭과 파워블락의 쿨타임이 0%입니다. 아 근데 솜브라 문제야. 저 솜브라 죽여야 돼. 저 솜브라부터 죽여야 된다. 오 일단은 오 확실히 우클릭 쿨타임이 제로로 되니까 좀 뭔가 시원시원합니다. 골드 상대하기. 오 아나 잡았고요. 와 거점은 먹힌 상황인데 두 명은 잡아놨고 그렇지만 빨리 또 정리가 안 되면은 나머지 두 명이 살아서 온단 말이죠. 안녕하세요. 아 그래서 오는 아나부터 한번 잡으려고. 아나 수면총 아 피하려고 했지만 엇박자 타이밍으로 수면총 꽂아버린 아나. 이게 또 다섯 명을 단순히 죽이는 것과는 다르게 거점 관리도 해야 된다는 게 상당히 빡센 일이거든요. 그래서 우클릭만 써 그냥 끝났어. 죽여버려.
죽여버려. 아하, 아나만 고통받고 있어요. 안하시죠? 아, 아나 죽었고요. 아, 진짜 손브라 씨. 아, 근데 손브라 때문에 둠피스 죽고요. 오? 오, 아니. 이놈만, 아나만 고통받다 끝나는 건 아닌지. 아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씨, 아나 또 잡고 살아옵니다. 오, 에코 잡았고요. 오, 루시우도 잡았고요. 아나도 잡았고요. 아니, 세찬님이 진짜 철권포 에임이 미쳤어. 좀 데미지가 다르게 들어가는 느낌이야, 그죠? 야, 아, 이거 진짜 아니잖아요. 킬베닌 상태로 1팩이 있는데 1팩 해킹하기. 아니, 보통 저는 둠 피스트 해킹하고 둠 피스트 잡을 생각하지 않나요?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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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나님이 방송을 본 것 같기도 하거든요. 아하, 이 사람들이 이거. 에임이 거기에 가 있네요. 근데 없어서 당황했네. 어쩔 건데? 어떻게 할 수 있는데? 아, 지진강창 포탈까지 무장으로 바꿨어요. 뭐 할 수 있는데? 오. 어, 확실히 시원시원하네요. 스킬 포탈 무장 되니까. 또 아나부터 일단 잡아야죠. 아나 잡았고요. 오, 뭐야? 이거 게임 이기겠는데 그냥? 야, 뛰어 그냥. 뛰어 그냥. 이게 대박이네. 게임 끝이 없어. 야, 지진강창 무장 이거 말 안 되는데요? 야, 이거 안 돼. 이게 대박이었네. 이대로 끝나겠는데? 와, 지진강타 스킨 쿨타임이 미쳤네, 이게. 와, 이걸 또 어떻게 찾아온 거야. 근데 일단 거점 한 칸 먹은 골드팀이긴 하거든요? 손브라, 아, 어떻게든 쫓아가죠? 오, 근데 궁극기 쓰기 썼고요. 아! 뛰어, 아니, 뛰어, 뛰어. 목 피해, 뛰어, 뛰어, 뛰어. 뛰어, 슈퍼 뛰어. 둥그리가 돼버렸어요? 못 찾아가요. 그건 내 잔상입니다만. 근데 그 와중에 골드분들 얻어 터지면서 꾸역꾸역 함을 밀고 있습니다. 벌써 절반 왔어요. 그 점도. 아, EMP까지 써서 어떻게든 잡겠다. 둘이서 와, 화물 이것 좀 거의 끝 무렵 도착하고 있거든요. 둘피도 안 죽는데 골드도 안 죽어요. 개구리 점프. 개구리 점프 무한 비비기. 남은 시간 얻어 40초. 무한으로 비비고 있는데. 아, 올라가자마자 찍어서 0.3m 버티고는 있는데 화물이 정말 찔끔찔끔 계속 밀리고 있습니다. 아이, 미세요 미세요. 아유, 들어서 안 비빈다. 안녕하세요. 아, 뭐야, 궁둥이 세방 맞고 죽었는데요? 허리 꺾여버렸어. 오, 일단 다 잡았어요. 오, 아, 덫을 밟아버리는 바람에 티백이 하면서 살아남았고요. 7점 쭉치도 힘드네, 이렇게 보니까. 그러니까 5명을 순식간에 다 잡고서 거점을 혼자서 끝까지 먹어야 되는데, 그러면 리스폰 충분히 맞춰서 오고. 이게 한두 명 잡는다고 거점을 먹을 수 있는 것도 와, 아니고. 남아. 와, 존나 뛰어, 존나 뛰어, 존나 뛰어. 시작했다. 개꿀이 모두 어라? 어라. 아, EMP까지. 이번 판에는 손브라 밴당한 상태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어, 근데 골드팀에서 오리사도 빼고 둠피를 꺼낸 거? 이거 판단 맞나요? 골드 둠피 시점. 아, 잠깐만, 잠깐만. 아, 이분. 어, 뭐야. 아니, 저 상대 저분도... 골드 둠피도 쿨타임 무제한이었어요. 아니, 은근슬쩍 하고 계시네. 왜, 왠지 뭔가, 어? 왜 이렇게 말이 돌지? 이랬다. 말 좀 해주지. 지진강타 은근슬쩍 무제한으로 쓰고 계셨네. 마우가 궁극기에 갇히면서 찐찐막으로 데미지가 150% 정도 되면은 그래도 골드 5명 상대해볼만 한지 해보고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일단은 빠르게 와서 로봇 터치하기 전에 한두 명 잡고 시작하려는 작전이죠. 와, 이래도 빡세. 진짜 잡기가 힘들다니까. 여태까지 이 정도 한 게 진짜 미친 거야. 어? 궁 찍고?
시그마부터 잡나요? 오 잡았고요. 아 근데 밀기로봇이 찔끔찔끔 기분 나쁘게 밀리고 있어요. 야, 공을 안 써서 그런가? 와와 너님이 죽어있다잉. 모이라까지 잡았고요. 아 트레이서가 좀 너무 얄밉죠? 드디어 밀기로봇 반대로 밀기 시작합니다. 와 이게 뭐야. 아니 어떻게 이게. 아 내가 우클 드럽게 안 맞던데 진짜. 오케이, 어떻게 이렇게 잘 맞추는 거지? 될 것 같은데 느낌이. 오 먹어가? 녹긴 녹네요. 150% 되니까. 와 일단은 밀기로봇 역전했고요. 정화의 방울 잡고요. 와 트레이서 역행 예측 여기 깔았어요. 둠피트 한번 잡아보겠다. 아 근데 일단은 힐 주기 급급한 현실. 아이고 죽었습니다. 융합고 차는데 죽었고요. 겐지까지 자리가 다시 왔지만 아 뭐야 바로 끊길 수밖에 없죠? 말이 안 돼 이거. 이거 무슨 소리야? 와, 야 데미지 150%는 진짜 미쳤구나. 이게 정답이었어. 사실 이게 정답인 걸 알고 있어서 제가 딜량을 안 높이려고 했었던 거거든요. 나 약간 그들에게 고통을 주는 게 취미가 되어버린 걸지도. 과연 자리야 4탄 채워서 둠피를 1킬 성공해낼 수 있을 것인가? 게이지 영웅도 너무 가슴 아프다. 어, 40 됐어요 게이지. 어떻게 채움 게이지인데. 아 어떻게 채운 용범인데. 골드분들이 살짝 불쌍해지기 시작하는데. 왜 랭커는 아무리 고통받아도 불쌍해 보였던 적이 없는데 골드에게 이런 감정이 드는 걸까? 내가 랭커분들에게 너무 가혹한 걸까? 이게 어떻게 보면 옳게 된 둠피지. 이게 이 오버워치 세계관에 맞는 둠피스긴 해. 아, 고생하셨습니다. 아니 근데 팔이 너무 아프겠다. 이거 스킬 계속 쓰는 게 맞아요. 운동인데요. 네. 이 정도면 팔 운동했습니다. 아. 뭐 일단 이렇게 해서 오늘 골드 5명 상대로 딜량 150% 그리고 스킬과 궁극기 쿨타임 0%일 때 승리하셨는데 해보신 소감이 어떠신가요? 아 오늘 마지막 게임만 잘 즐기다 갔고요. 그동안 계속 고통받았네요 계속. 아. 여러분들 둠피스트 이렇게 약하신 거 보셨죠? 둠상피해입니다 둠상피해. 뭐 어쨌든 오늘 이렇게 해서 둠피스트 장인의 골드 5명의 대결 마무리해보도록 하겠고요. 그럼 저는 또 다음에 더 다양하실까 즐거운 컨텐츠로 돌아올 테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택등 자금 다음에 또 만나요. 아 이봐!